감자조림 만드실 때 물엿에 버무려 끓여보셨나요? 그러면 감자가 부서지지 않고 아주 쫀득해진다고요. 정말 맛있겠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감자로 매운 감자조림 만드는 방법 알려드려 볼 텐데요. 감자조림 하나 잘 만들기만 해도 밥 한 공기 뚝딱이잖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자조림을 만드는 거는 참 쉽게 생각하시지만 자기가 원하는 맛있는 감자조림을 만드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식당에 가서 나온 감자조림, 우리 부모님이 해줬던 감자조림 먹어보면 참 맛있고 보기만 해도 양념을 부어서 조리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참 쉬운 반찬인 것 같지만 막상 만들고 나면은 정말 실패를 많이 하는 반찬이에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평상시 감자조림 한 번쯤은 해보셨나요? 하셨을 때 감자조림 전분기 빼서 하시거나 또는 빼지 않고 하시거나 또는 물엿에 절여서 하시는 분들 또 쉬운 게 볶아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감자조림 가장 손쉽게 하면서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과학적 원리를 통한 감자조림 맛있게 만드는 방법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감자, 맛있는 감자 고르는 법 그리고 준비하는 방법 알려드려 볼 텐데요. 자, 저처럼 마트에 가서 이렇게 소량으로 감자를 구매하실 때는요 감자 껍질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감자를 눈으로 딱 보셨을 때 초록초록한 부분이 없는 감자를 사시면은요 껍질을 벗기고 나서 감자가 이렇게 아주 맛있는 색깔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구매하실 때는 껍질이 있더라도 잘 보고 사시면 저처럼 맛있는 감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이 감자를 먹기 좋게 썰어준 뒤에 찬물에 담가 전분기를 빼줄 텐데요. 전분기를 꼭 빼는 이유는 전분이 많으면 서로 엉겨붙어서 식감이 떨어지고 뭉개지고 으깨지고 그러기 쉬워지기 때문에 꼭 전분기를 빼고 감자조림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자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자, 감자조림 원하는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네, 찬물에 썰어둔 감자 모두 넣어주세요. 넣자마자 물을 보시면은요 뿌옇게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을 보이는데요 껍질 깐 감자에서 나온 감자 전분기입니다. 자 이대로 10분간 두면은요 물이 더 뿌옇게 변하거든요. 자 그때까지 기다려 줄 거예요. 자 감자 썬 도마미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하얀 거 보이시죠? 다 전분이에요. 감자 조림은요 감자에 있는 전분을 빼내어주고 그리고 수분을 빼내어줘야만 부서지지 않고 쫀득쫀득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채망에 감자 전분기를 빼준 감자를 모두 넣어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감자 전분기 보이시죠? 이제는 이대로 채반에 받쳐 감자의 물기를 빼줄 거예요. 1분간 기다려주세요. 이젠 다시 보울에 감자를 옮겨주시고요. 감자의 수분은 70-80%로 되어 있는데 이 수분으로 인해 감자가 부드러워질 수는 있지만 으깨지기도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오늘 정말 중요한 꿀팁 이걸 넣어주세요. 물엿 4큰술이에요. 자, 물엿은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서 감자의 수분을 빼내는데 용이해지며 또한 감자 자체에 단맛을 배게 하여 감자의 맛을 더욱 올릴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보신 적 없죠?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감자에 물엿을 모두 코팅해주세요. 물엿에 버무린 감자 팬에 이대로 볶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팬에 감자 모두 부어주시고요. 잘 펼쳐준 후에 약불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정말 중요한 거 이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뚜껑을 닫고 이대로 5분간 끓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자에 집중해서 해주시면은요 뭉개지지도 부서지지도 으스러지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불은 꼭 약불로 해주시고요. 물엿만 넣어 뚜껑을 닫고 증기를 가준 상태에서 끓이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5분간만 해주셔야 해요. 자 그동안 양념장 만들어 볼게요. 황금 비율이니까 꼭 메모해뒀다가 또는 댓글에 꼭 참고하셔서 만들어 드셔보세요. 고춧가루 2큰술 넣어주시고요. 양념물 불에 끓일 거예요. 그렇다면 간장, 진간장으로 2큰술 넣어주세요. 참치액 2큰술, 미림 2큰술, 간마늘 1큰술 꼭 넣어주시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거 1큰술 꼭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네, 이건 바로 식용유 1큰술인데요. 식용유는 감자의 맛을 한층 부드럽게 해주고 감자의 으스러지는 것을 막아줘요. 자, 끝으로 물 200ml, 종이컵 1컵 물의 분량을 넣어주시고요. 양념물 가볍게 한 번만 저어주세요. 5분의 타이머가 울리면 불 꺼주시고요. 뚜껑을 딱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물엿에 감싸있는 감자의 모습 보이시나요? 네. 이젠 이 감자를
젓가락으로 콕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50% 정도 익은 감자의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때 만든 양념물 모두 넣어주세요. 두툼하게 슬라이스 썬 양파 올려주시고요. 꽈리고추 한 줌도 넣어주세요. 다시 뚜껑을 닫고요. 다시 한번 약불이요. 이대로 앞에와 마찬가지로 약불에 포근히 5분간 졸여줄 텐데요. 완성된 거 보시면 얼마나 맛있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5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뚜껑을 닫아 수분 증발하는 걸 최대한 막아줬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아주 강불에 수분을 모두 증발시키면서 이 맛있는 양념물을 감자에 쏙쏙 모두 다 입혀줄 거예요. 불을 세게 올려주세요. 이야, 색 빨갛게 입혀지는 게 정말 맛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포슬포슬한 매콤한 감자조림 만들어봤는데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감자를 물엿에 버무리고 약불에 살짝 졸이게 되면 감자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나오면서 감자는 쉽게 부서지지 않고 포슬포슬한 감자를 그대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밥에 얹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게 정말 맛있는 감자조림이 됐어요. 꽈리고추가 너무 매우신 분들은 포크로 구멍 숭숭 내시면요 졸이면서 꽈리고추 안에 있는 이 캡사이신 매운맛을 빼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꽈리고추랑 감자 같이 집어서 드시면 매콤한 감자조림을 느끼실 수 있고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은 감자만 집어서 드시면 딱이에요. 포슬포슬한 게 맛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매운 음식 먹기 전 삶은 달걀 하나 먼저 먹고 먹으면 속에 부담이 덜 된다고요. 자, 이젠 매운 감자조림 많이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한 감자조림 만들어봤는데요. 네, 요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네, 입맛도 뚝뚝 떨어지고 계시죠? 이럴 때일수록 감자 3알 정도만 딱 사셔서요. 이렇게 가볍게 꽈리고추 넣어서 매콤한 감자조림에서 드시면 죽었던 입맛도 다시 살아오게 될 겁니다.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건 제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정보성 있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가 좋아.